자, 여러분 시작할게요. 17쪽 33번입니다. 33번부터 같이 가볼게요. 자, psychological research 거기부터야. 자, 여기 풀어 오신 분은요. 체크를 먼저 하고 갈까? 1번이에요. Divide of cognitive labor. 이거 먼저 쓰고 갈게요. Divide of cognitive labor 먼저 쓰고 갑니다. 네. 오늘은 34는 그렇지 않고 33은 앞에 있기 때문에 먼저 맞춰봤고요. 34는 어차피 하다가 그러면 쭉 가면서 답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자,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연구는 has shown 보여줬죠. 대더하기 원문을. People naturally,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divide up, 나누어. 무슨 cognitive labor은 사람들은 나누어. 뭐죠? 민주적인 뭔데? 노동, 머리 쓰는 일. 머리 쓰는 일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경향이 있다는 걸 우리 연구가 보여줬네. Often without thinking, 생각도 안 한 채로 이 그거에 대해서 이시 뭔데 나누기. 아, 머리 쓰는 일을 자연스럽게, 인지적인 노동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Imagine, 상상해보자 지금부터. You are cooking up a special dinner를 한다고 생각해봐. You are a good cook, 너 요리 잘해. But 그런데 your friend는요, wine expert야. 자, 너는 요리를 잘하지만 친구는 와인을 잘 알아. 거의 an amateur sommelier 급이야. 그래서 와인을 잘 알아. 그때 a neighbor drop by 시험이죠. 우연히 들르다. 자, 우연히 들르다. 들리다야. 우연히 들어가야 돼요. 자, 네이버를 지나갔다가 drop by, 우연히 들렸어요. And start telling you, 너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해. Both about, 첫 번째, 아, telling you both, 너희 둘에게. 너희 둘이 누군데? 나, 요리사랑, 한 명은 뭐죠? 와인 전문가, 이렇게 둘이 있겠죠? 너희 둘에게. About the terrific, 좋은 뜻이죠? 멋진, 새로운 와인이 being sold, 팔리고 있다. 어디서? Liquor store는 그냥 술 파는 가게야. 이런 건 진짜 몰라도 돼. 야, 술 파는 가게에서 아, 새로운 와인이 등장했대 라고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야, 거기 오픈했어, 와인 가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Just down the street, 저 길 밑에. There are many new wines. 새 와인이 매우 많아. So, 그래서 there's a lot to remember. 아, 나의 인지 기능이 일할 때가 됐네요. 와인이 예쁜 게 좋은 게 많아. 그래서 기억할 게 많네요.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너는 기억하려고 노력하겠는가? 뭐를?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네 옆집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여기서는 것이야.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네 옆집 사람이 만나는 것 중에, 말하는 것 중에.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너는 노력하려고 할까? About, 뭐에 대해서 기억해? Which wine to buy? 야, 이 와인이 좋고 저 와인이 좋아. 그 말 중에서 얼마나 너는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가? Why bother? 왜 굳이 bother라냐? bother 뭐예요? 애쓰다, 신경 쓰다, 귀찮게 하다, 그 말 맞아요. 왜 굳이 귀찮게? When the information, 뭐 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would be better retained 될 수 있는데 시험이야. Retain 원형으로 갈게. 보유하다. 이디 붙었으니까 여기는 보유되다겠죠, 당연히. 그 정보가 더 잘 보유될 수 있는데 누구로 인해서? By wine expert. 아, 옆에 있는 나의 전문가 친구. Sitting next to you. 네 옆에 있는 와인 전문가가 더 잘 그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귀찮게 내 머릿속으로 넣어? 아까 나왔었죠? 우리는 인지적인 노동을 한마디로 머리 쓰는 일을 자연적으로 나누려고 한다. 그럼 나는 옆에 있는 와인 엑스퍼트를 믿고 그 와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If, 만약.
Your friend, the 와인 전문가가 wasn't around, 근처에 없었다면. You might try harder. 넌 열심히 외웠겠지. 그 어려운 이름, 쇼비뇽, 까르뿅 뭐 이런 거. After all, 결국, it would be good to know. 자, would be good, 좋아. To know, 아는 건 좋아. What a good wine, 어떤 좋은 와인이 would be for evening a festivity. 아, festivity, 몰라도 festival, 이런 종류죠. 맞아요. 오늘 저녁에 어떤 와인이 좋을까라고 아는 건 좋겠지. But 그런데, 아, 네 친구. Wine expert는 is likely to remember. 당연히 그 정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Without ing, 뭐 없이. 도저 노력 없이 아주 좋아. 노력 없이 걔는 다 알아.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와인 이름이거든.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자, 옆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번은 맨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다가 갈게요. Even company, 심지어 회사, 어떤 회사 that sell physical product. 아, 설마 신체적이겠냐? 물리적이죠. 물리적인 상품을 파는 회사. 왜? To make profit. Profit을 만들기 위해서. 이윤, 좋아요. 한마디로 돈 벌기 위해. 심지어 company 주어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그 회사. 물리적인 상품을 팔아. To make profit. 돈 벌기 위해서. 물리적인 상품을 파는 그 회사들도 are forced, 못 받아요? 강요받아요. 누구한테 board, 여기서 다른 뜻이 왜야? 이사회에, 보드판 아니고 이사회로 인하여 강요받아. 그리고 investor, 여기 우리한테 투자하는 사람, 좋아. 투자자와 이사회로 인해서 forced, 강요받아요. 왜? Reconsider, 뭐하다? 다시 고려하다. 그걸 좀 멋진 말로 무슨 고? 아, 재고하다. 우리한테 재고해달래요. 뭐를? Underline. 안에 깔려있는. 다른 말로 기저하는. 안에 깔려있는이죠. 그 아래 깔려있는 motive. motive와 동기부여할 때 그 동기야. Okay? So, 얘네들. 그 회사들도 이사회와 investor한테 강요받아. 왜? 그 안에 깔려있는 동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는 압력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 더. To collect, 뭐라는 압박을 받아. 뭘 모아? As much data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자료를 모으래. 누구로부터? Consumer. So, be, 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자료를 collect, 얻으라는 이런 또 암묵적인 force. 강요를 받아요. 누구한테? 이사회, 투자자한테. 슈퍼마켓, 오늘의 홈플러스 뭐 이런 데겠죠. 자, 슈퍼마켓은 no longer, 더 이상 make, 만들 수 없어. All their money, make money, 돈 벌 수 없습니다. 뭐 하면서 selling their produce, produce 뭐야? 여기선 상품이라고 해도 되고요. 원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산물, 산물, 농산물이란 뜻도 있어요. 슈퍼마켓은 이제 그들의 상품을 팔아서 그리고 manufacture goods, 무슨 상품? 제조된 상품이죠. manufacture이 제조하다잖아. 더 이상 그들의 농산물과 제조된 상품을 팔아서 make money,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어떡해? They give you, they가 여기서 슈퍼마켓이죠. 슈퍼마켓은 이제 너한테 로열티 카드를 줘. 로열티 카드가 뭐야? 로열티가 뭐예요? 아, 이거나 봅시다. 로열티. 아, 충성심이란 뜻이죠. 충성심. 충성심의 카드를 줘요. 로열티 카드 만들라 그래. With which, 그리고 이 카드 만들면 with which, 이 카드를 가지고 They track 할 거야. Track. 추. 추적할 거야. 뭐를? You are purchasing behavior. 아, 나한테 우리 슈퍼, 우리 마트에 충성 카드 만들라 그래? 이걸 우리말로 멤버십 카드라 그러죠. 아, 멤버십 카드 만들라 그래? 그럼 내가 뭘 샀는지 다 추적하겠다는 거야. 나의 purchasing behavior를 어떻게 precisely 시험입니다. 정확. 정확하게 정확하게
So, 회원 카드를 가지고 내가 뭘 샀는지 아주 정확하게 추적해요. Then 그리고 나서 슈퍼마켓은 sell 팔아. 이 나의 소비하는 행동을 팔아. 누구한테? 마케팅 아날리틱. What is analytic? 분석회사. 마케팅 분석회사. 내 behavior, 이 판매하는 습관을 팔아. 내 소비 행동을 판단 말이야. 그러면 the marketing analytic company, 이 마케팅 analytic? 뭐라고? analyze, 분석, 분석하는 회사가 perform, 수행한다. machine learning, 이 기계가 학습하는 procedure를 수행합니다. procedure, 아시겠지요? procedure, 절차. 자, machine, 기계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돌려요. 절차를 수행합니다. Slicing the data. Slicing, 진짜 조각내겠냐? 자르겠냐? 자,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어떻게?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내 구매 패턴이나 이런 거.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자료를 slicing. 한 번 더 분석해보겠죠. 그리고 resell. 다시 되팔아. 나의 behavioral. behavior적인, 뭐겠어요? 행동적인 데이터. 이 자료를 다시 팔아. 이 백은 다시라고 해석해야죠. 다시 팔아. 누구한테? 그 제품을 manufacture라는 사람. 누구니? 만드는 사람. 제조하는 사람한테 다시 팔아버려. as 뭐라면서? marketing insight. 이것이 바로 마케팅의 통찰이라고. 어, marketing insight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상품을 다시 팔아요. When data, 이 자료와 machine learning, 이 기계가 학습한 것, 이 두 가지가 become currency가 될 때, currency what? 화폐, 화폐가 될 때, value, 가치의 화폐가 될 때, 무슨 시스템에서? 캐피탈리스트, 무슨 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그래, 캐피탈이 자본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이 자료와 내가 기계에서 학습한 이 학습이 가치가 될 때, 가치의 currency, 화폐로 쓰일 수 있을 때, 어디서? 자본주의에서. Then 그러면 모든 회사의 당연한 tendency는, tendency 시험이에요. 경향, 당연한 경향은 당연히 이런 경향이 있겠죠. 무슨 경향? Maximize 하자. What is maximize? 극대화시켜요. 뭐래? Its ability.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겠지. 무슨 능력? Conduct surveillance. 이거 시험입니다. 빨강 나오세요. 감시를 수행합니다. 와, 계속 추적하는 거야. 누구를 추적해? 이게 돈이 되니까. 선생님. Customer. 네. 선생님, 죄송한데 밖에 한번 잠깐 나갔다 와주세요. 커스터머, 고객을 관찰합니다. 잠깐만요. 야, 유사야. 네? 너네 졸업식 언제야? 거의 10일이요. 아이고. 사연이 왔냐, 사연아? 저요? 어, 우사야, 축하해. 네. 어, 너 축하한대, 언니, 오빠들도.
이뻐라. 아니 원진보다 원진보다 좀 나은 적이 있어요. 원진 형님 방하고 끝이 안 나. 원진 거기 운영. 그러면 뭐지 누나 지인 엠보 로전이랑 내 복잡 맞고 소 문신 지우고 소 문신 이야 그런 거 아닌 거야 지우고 모든 거 다 추가시키고 내 지인이 다니고 그런 다음에 또 나이들 근데 복잡한 이제 그거 허리에서 나는 거 같습니다 다 이거 다시 붙이고 그 요인이 같은 게 샀지 중국 써먹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글로 보였나? 그거 모르겠어 근데 중국은 중국어 이제 확실해 중국 써먹은 이제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사면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외국에서 꾸덕해서 아니 만약에 솔직히 야 이게 이게 되게 참 야 그 야 이 아이는 이거 없이 그냥 아이는 그치 이거 끝나겠다 이건 좀 아 그것도 아니야 아니 진짜 이거 신경 쓰는데요? 딱 그 이펙트에 있어서 얇아요 아이코 다시 왔습니다. 자, 서베일런스 관찰 국어 시험이에요. 자, 우리는 고객의 관찰을 더 극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겠죠? Because 왜냐하면 왜? 고객을 잘 관찰해야지 나의 이득이 더 커지니까 찾아. 4번 좋아요. The customer themselves. 야, 고객 그 자체가 새로운 밸류를 창조하는 기기가 된 거야, 이제. 고객 그 자체가 새로운 creation value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5번 좀 빠르게 갈게요. 자, 흐름과 관계없는 거 여러분. 하나 찾아보세요.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에요. 아주 좋아요. 이걸 먼저 빼고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 자, 여기까지 슉 빼주시고. 아카데믹. 아카데믹 누구야? 학자야. 폴리티션 누구야? 아, 정치가야. 마케터. 그리고 others, 다른 사람들은 have 자 in the past 빼버리고 과거에 디베이트 해왔죠. 디베이트가 뭐예요? 토론했다, 논의했다. 뭘?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 it is ethically 시험입니다. 윤리적으로 morally 도덕적으로죠. 자 아카데믹스다. 얘도 본래 그냥 학자. 학자들, 폴리티션 볼 거야 그러면 자 학자, 정치인들, 마케터들은 have debated 오래전부터 논의했어요.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 it is ethically correct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to market product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게 누구한테 직접 young consumer 어린 애들한테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것이 정말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오랫동안 디베이트 해봤어요. 이건 also 딜레마, 이건 참 딜레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누구? 사이콜로지스트에게도 또 딜레마죠. 우리 심리학자들. 왜? Who have questioned? 얘네들은 question 해왔거든. question 뭘 가졌어? 의구심을 가졌어요. Whether 일지 말지. They ought to help. 아,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Advertiser 누구를?
광고하는 사람들을 도와줄지 말지 예전부터 의심했어. 퀘스천 계속 생각했어. 뭐를 도와줘? 매니퓰레이트 시험입니다. 조종하다. 조종하다, 조작하다 다 좋아요. 그들은 사이콜로지스트야. 아, 심리학자들한테 애드버타이저들이 온 거야. 광고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살짝 욕을 좀 사게 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조종하는 걸 심리학자들이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오랫동안 퀘스천을 봤단 말이야. 뭐하게? 애들을 조작해. 뭐하게? Into purchasing, 구입하게.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하게. They have seen advertised. 그들이 광고된 것을 본 상품들이죠. 그 광고품을 더 많이 사도록 조장하는 걸 도와줄까 말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Advertiser, 광고자들은 had admit, what is admit? 인정했다. 뭐를? 나 taking advantage of 했어요. 이용했어요. 뭐를 이용했다? Fact. 이 사실을 이용했다. 저 이거 이용했습니다. Admit. 인정하죠. 뭘 이용했다? 됐다 하기 완문. 무슨 격? 동격이죠. 뭘 이용했다? It is easy. 아 진짜 쉬워. 뭐가 가져와 진수어. To make children feel. 애들이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건 정말 쉬워. 뭐라고 느껴? 됐다 하기 완문이라고? They are loser. 아, 나는 루저구나. 뭐 하지 않으면? If they do not own, 사지 못하면 뭐를? 지금 이거 대세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 대세의 제품을 못 사면 난 루저구나. 그래서 비싼 패딩 사달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애들이 느끼게 만드는 건 정말 쉽다. 나 이거 이용해왔다. 인정했어요. Clever. 영리한 광고는 inform, 알려줘. children, 애들한테. 간목이에요. 간접 목적어예요. 뭘 알려줘? 직접 목적어. 대떠하기 완문을 알려줘. they will be viewed. 자, 애들은 be viewed, 보여질 것이다. 누구로 인해? peer, 또래, 친구란 뜻이죠. 친구들로 인해서 이렇게 바라봐질 거야. unfavorable, 바람직하지 않은 시험이다. favorable, 호의적인 대구요. 호의적이지 않은 아까? 적이지 않은 바람직한, 어, 괜찮아. 비호의적인 괜찮네요. 자, advertise, 영리한 광고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줘.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바라봐질걸? 네 친구로 인해서 어떻게 호의적이지 않게. If 만약 they 애들이 do not have 없다면 product 그 제품 어떤 제품 that are advertised 야 너 이거 안 사면 네 친구들이 너랑 안 놀걸 이런 식으로 영리한 광고는 이렇게 애들한테 암묵적으로 얘기한 거야. Thereby, therefore 똑같은 친구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playing on 야 play on 노리는 거야. 뭐를? emotional, 감정적인, 야 이거 이거야 이거 원형으로 바꿔서 외워. vulnerability, 취약성, 취약성 아니면 취약함 다 좋아 시험이야. 자, 그러므로 그들의 vulnerable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취약. so 그들이 감정적으로 취약한, 정서적으로 취약한 곳을 play on, 딱 노리고 들어가는 거야. The constant feeling, 지속적인 감정, 무슨 감정? Inadequateness, 자 여기서 얘만 살릴게요. Inadequate, 불충분한, 형용사만 외울게요. 불충분한, 니스까지 하면 불충분함이겠죠. 내가 계속 뭔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러한 감정. 무슨 감정? Created by advertising. Created 여기서 PP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 광고로 인해서 만들어진 끊임없이 내가 불충분하다. 나 이거 못 사면 못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감정은 have been suggested, 제안되었다.
contribute 기여한대요. 애들이 뭐하게 기여해? becoming fixated 뭐하게 집착하게 만들어. 어디에 즉각적인 무슨감 이것이면 gratification 만족감 시험입니다. 만족감에 집착하게 만들어. 왜 만족해? 엄마가 이걸 사주는 거야. 그때 느끼는 만족감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belief 믿어요. 뭘 믿어요? 대절이야를 믿죠. material possession 와 물질을 possession하는 포지션인데 소유 시험이에요. possession s 빼시고 아 물질적인 소유가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자, 그 옆에 36번까지 합니다. 36번인데요. 제가 요거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 됐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기 전에 우리 다 봐야 되긴 한데 먼저 파랑 읽어보자. Once we recognize, 우리가 인식하면 false cause issue, 잘못된 원인이라는 issue, 문제를 recognize, 인식하면 We see it everywhere. 우린 이것을 모든 곳에서 다 봐. 뭘 봐? False cause issue. 잘못으로 기인한 issue, 문제를 인식하면 우린 이것을 모든 곳에서 다 봐요. 말이 어렵죠. False cause issue가 뭔데? 예를 들게요. A recent long term, 장기간의 study, 연구를 했어. 누가? 토론토 대학에서. 아, medical student, 의대생들의 연구 결과. Conclude what? 결론 지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네요. 뭐라고?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아, 반장. 의대 과장은 lived, 살았네. On average, 평균적으로 2.4년 덜 살았네. 누구보다? 다른 medical school graduate. 무슨 자? 졸. graduate 한 사람들 누구겠어요? 다른 의대 졸업자보다 그 과장을, 학과장을 뭐라 그래야 돼? 그 과에서 과장이란 거 맞나? 그 프레지던트를 한 애들은 과의 과대표! 아, 내가 한 번도 와, 과대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미안하다. 자, 그 기억이 안 났어. 자, 과대표들이 훨씬 더 훨씬은 아니고 2.4년 정도 덜 살아요. 빨리 죽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연구를 했겠죠. 이런 연구를 왜 하는 거야? 몰라. 자, 그런데 우리가 A로 가는 확률은 거의 적어요. 그런데 얘가 왜 probably not 아닐 거야? 우리가 뭐 얘기했냐? 응? 아닐 거야? 뭐야? 그럼 당연히 얘는 제껴야죠. 어디로 가요? C. First glance. 아, 처음에 볼 때는 this seem to imply 이거 imply 하는 것 같았다. imply 시험이에요. 암시하다. 처음에 보면 어? 힐끗 볼 때는 this seems to imply 이 말은 암시하는 것 같아. 뭐를? being a 그러면 내가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아 내가 그러면 여기 과대를 하면 bad for you 아 너 안 좋은가 보다 2.4년 수명이 줄어드니까 does this 이 말은 이런 의미일까? you should avoid 아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 being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at all cost 어떤 면에서 어떤 희생에 따르든 at all cost 어떤 희생에 따르든 그럼 나는 과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긴가? 아닐걸 어디로 가요? 일로 가야 돼요 아닐 거야 그런 말은 아니잖아 just because 때문에 being class president 아, 내가 과대표라는 이유가 is correlated with 시험입니다 연관되다 이렇게 하세요 with까지 correlate with 뭐뭐와 연관됐다 뭐뭐와 연관되다 내가 과대표라는 것이 shorter life 더 짧은 life expectancy는 아시죠? 기대 수명이에요 나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 2.4년 짧아지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아요 대절이야를 it 과대표인 게 causes 일으키는 건 아니야 뭐를 짧은 수명을 일으키는 건 아니야 자 무슨 수명이냐면 사실 여기 기대 수명이에요 expectancy가 있으니까
내 기대 수명이 짧아지는 걸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it seems likely that 절이야죠. The sort of person, sort 시험이야, 유형이에요. Sort of에서 이 sort는 유형이란 뜻이야. 아, 이런 사람의 유형. 어떤 사람? Who become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아, 의대까지 가서 그 의대의 과 대표를 할 정도의 이런 유형의 사람이면 엄청 어떨 거냐? Hardworking, 열심히 하겠죠. Serious, 굉장히 그냥 진지하겠죠. 그리고 이게 넘치겠죠. 열정 아니고 야망 있는 나는 과대표가 될 거야. 야망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hardworking하고 맨날 serious하고 맨날 ambitious 하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Perhaps 아마도 이 extra stress, 더 많이 받는 stress, 그리고 corresponding 그것에 따르는 상응하는 시험이야. correspond 뭐뭐에 상응하다. 상응하다. 그에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에 따라오는, 그에 상응하는, 왜 하는 이랬냐면 ing 붙었잖아. 이 추가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그에 따라오는 lack of 부족, social 부족해, 사회적인, 그리고 relaxation time, 사회적인 시간, 그리고 relax 시간, 무슨 시간? 쉬는 시간의 부족은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being class president per se 그 자체로란 뜻이야. 밑에 있어. 아, 내가 과 대표가 되는 그 자체보다 내가 쉬는 시간이 없고요. 왜? 과 대표면 조금 더 일이 많을 거 아니야? 어, 그에 따른 휴식이 부족해. 이것이 contribute 기여하진 않았을까? 더 낮은 평균 수명을, 기대 수명을. If so, 그렇다면 the real lesson, 진짜 교훈 of the study, 이 연구를 한 사람의 진짜 교훈은 대절이 할 거야. We should all relax, 우리 휴식하면서 살자. 그리고 not 하지 말자, less, 사역동사 시키지 말자, 우리의 work가 take over 시키게 하지 말자, 시험 장악하다. 우리 삶을 work가 장악시키지 만, 아우. 마 발음이 안 되네. 우리 일을, 우리 삶을, 우리 일이 장악하게 만들지 맙시다라는 게 여기가 주제예요. 워라벨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스 프레지던이 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 적당히 쉬면서 적당히 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답은요. C, B, A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7, 38, 39, 40, 41. 네, 20페이지까지 해오세요. 20페이지.